2022년도 추수감사절 주일 또는 감사절 주일 이브 예배입니다. 영어 한마디 할까요? Happy Thanksgiving Day. 여러분 복 많이 받은 자입니다. 사람에게 복, 사람의 복 없다, 돈 복 없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믿으시죠? 네,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절 2부 예배 시작하면 옆에 있는 분 보고 당신은 집사님은 복받은 분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분입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없이 이 자리에 어떻게 앉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지난 1년 동안 복주심 인도하심 없이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가 없죠. 오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받음을 확인하고 감사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다 같이 성가대 임예송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오늘 주일 2부 예배, 감사절 2부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께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원을 찬양합니다. 2022년 감사절 주일 2부 예배를 드리며 주께서 올해 한 해 동안에도 의미하신 일, 어썸한 일, 신기한 일, 신묘 막척한 일 제게 베풀어 주셔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원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보존하시고 복주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개회 찬송 23장 1절과 4절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3장 1절과 4절 부릅니다. 많이 빛내 교독문 105번 감사절 첫 번째 성실을 같이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그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감사기도 또 중보기도 함께 드립니다. 오늘 남미에 있는 파라과이라고 하는 국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디쯤 있는가 하면 볼리비아 밑에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사이에 있는 내륙 국가입니다. 인구는 750만 명,
국민소득은 2,600불 정도 됩니다. 인프라 부족과 부정부패로 경제 성장이 더디고 인구의 95%가 기독교인이죠. 캐토릭이라고 이름하지만 오래전에 믿던 민족신앙이라든지 또는 마리아 숭배, 주문 등등 그런 어떤 지역적인 그런 종교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파라과이가 복음으로 세워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올해 한 해 동안 주께서 베풀어 주신 적고 큰 일에 대하여 감사하는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종들과 백성들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좋은 날 좋은 제도 좋은 국가에서 편안하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파라과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륙 지방에 있는 그곳 750만 명의 찬송가 75장 같이 부릅니다.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절 잘 아시는 성경 구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매주 어떤 찬양을 할까 조금 기대가 있어요. 매주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주일 또는 추수 안 하는 현대인이니까 감사절 주일 이렇게 우리가 명명을 합니다. 지금 지키는 이 감사절 주일의 유래는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북미 땅에 왔던 청교도들에 의하여 시작이 되었습니다. 1620년, 지금부터 한 400년 전에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102명이 영국에서 출발했어요. 플리머스라고 하는 걸 출발했는데 한 3600km의 항해를 거쳐서 1620년 11월 16일 날 플리머스에 도착했습니다. 항해 중에 한 명이 죽고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102명이 미국 동부에 도착했는데 11월 달 동부, 우리 캐나다 동부 날씨 알잖아요. 기록에 의하면 강풍, 눈보라, 혹도 간 추위, 질병, 식량 부족, 원주민의 냉대, 들짐승의 위험, 집이 없음 이렇게 기록되었는데 1620년 11월, 12월, 1월, 2월 그해 봄이 될 때까지 102명 가운데 거의 50명이 죽고 50명이 남았어요. 그 남은 50명 가운데서도 연약하고 병자를 빼면 6, 7명의 장년들이 땔감을 구하고 먹잇감을 구하고 집을 짓고 하는 그는 어려운 기간을 거치고 농사를 시작했는데 기록에 하면 기대 이상의 추수였다. 1620년 11월 달에 도착하고 혹독한 겨울을 지나 반 이상이 죽고 그해 봄에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 추수하게 되었는데 기대 이상의 추수여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했다. 실감되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립니다. 라고 하고
감사 예배, 추수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3일 동안. 셋째 날에는 90명의 인디안을 초청하여 함께 식사하여 칠면조기와 그리고 호박파이, 펌킨파이라 그러죠? 펌킨파이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이 지금의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자라서 열매 맺는 것 당연한 일 같지만 청교도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복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감격과 감동에서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된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 어떻습니까? 2022년도 정말 당연한 10개월을 지금 지나왔습니까? 아니면 지난 우리의 인생을 회고해 보면 30년, 40년 우리의 태어난 해수부터 지금까지 어땠어요? 당연하게 남들처럼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왔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수고와 힘듦, 섬김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뒤에 보이지 않냐는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범사에 감사라고 하였습니다. 아시는 대로 데살로니카에서 한 3주 동안 머물면서 그가 복음을 전했는데 데살로니카 교회에 편지 보낼 그 당시에 그에 보낸 편지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 있다. 그리고 동족에게서 고난을 받는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 보면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이 내용을 통하여 믿음 때문에 믿는 것 그 하나 때문에 동족으로부터 고난받고 많은 환난 가운데 처하게 되고 애꿎은 믿음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악을 당하는 그런 처지에 데살로니카 교우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알매도 불구하고 바울 선생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감사지요. 믿지 않는 자도 감사할 때 복이 좋고 행복합니다. 믿는 자 우리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감사 특징인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내용, 범사에 감사가 어떤 영역과 어떤 범위를 가지고 있는가를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번 되새기고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 이 범사에 감사는 어떤 영역이냐면 일상에 감사하는 거예요. 일상. 일상은 영어 보니까 small daily life 또는 normal, common, ordinary, 평범한, 늘상 반복되는 특별하지 않는 평범한 여러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입니다. 우리는 이는 일상적인 것을 당연한 것을 여기는 거야. 이거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이거 당연한 겁니까? 밥 먹는 거 입맛 없어 그렇지 당연한 겁니까? 잠자는 건 어떻고요? 불면증 때문에 수면제 먹고 주무시는 분 계시죠? 포도주 막 크 먹고 주무시는 분 계시죠? 그냥 맨정신에 잠이 안 오니까 혼미하게 만들어서 잠드는 분 참 많습니다. 한번 새벽에 깨어나면은 그 다음날 아침까지 잠을 못 이뤄서 고민한대요. 잠 잘 자시는 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 TV 보지, 인터넷 하지, 카톡 하지, 성경이나 보지 안 된다네요. 불면증 있는 분 한번 깨어나면 정신을 집중하여 생산적인 일을 못한답니다. 특히 은퇴했는데 내일 또 아무 일 없고 모레도 아무 일 없는데 은퇴자가 무슨 불면증에 고민인가 하지만 고민이래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답니다. 잠 잘 자는 것 감사하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의 첫 번째 범주는 일상적인 것에 감사합니다. 호흡하시는 거 어때요? 호흡을 의식합니까? 내가 1분에 뭐 몇 분 호흡하겠다고 하십니까? 우리 이만우 집사님 오른쪽 폐에 좀 이상이 있어서 수술하셨어요. 병원에 심방을 갔더니만 수술 후에 숨이 가쁘는데 0.5초 순간 숨이 가빠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렇게. 우리처럼 그냥 숨을 내쉬고 들이쉬고 하는 것이 의식이 없이 그냥 자르게 되는데 숨이 가쁠 때는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숨 쉬는 거 자연스럽게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얻어지지 않게 숨 쉬는 거 일상적인 거예요. Normal, ordinary, small, daily life. 좀 common한 것인데 감사하느냐고요. 못하고 있고 안 하고 있지요. 보고 듣는 것 어떻습니까? 이 사계절 뚜렷한 이 카나다에 사는 것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플로리다에서 이안이라고 하는 태풍이 왔죠. 플로리다 갈 곳이 아니구나. 올랜도 갈 곳이 아니구나. 그 생각했어요. 카나다 지금 태풍도 없고 지진도 없고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것, 복이라고 하는 것, 어느 때 이 일상이 깨어지는 사건이 생기면 이 일상들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할 내용인가 그걸 깨닫는 거죠. 오늘 마스크 안 쓰셨는데요. 한국 갈 때 비행기 13시간 마스크 쓰셔야 됩니다. 우리가 COVID-19 때문에 그토록 일상들에 대하여 그리워했잖아요. 당연하게 즐겼던 그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이었다고 하는 것 깨닫지 않습니까? 일상적인 것,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정말 한순간에 가족이 해체되고 할아버지가 죽고 남편이 죽고 어린 애가 죽는 그런 비참한 비극들을 보는 TV 보면서 남의 이야기 아니다 생각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신문에 종종 핵전쟁이 일어난다고 푸틴이 아마 핵을 쏠지 핵을 터뜨릴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은퇴하고 먹고 없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년에 계획이 어떤지 이거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일본에 터뜨리던 핵폭탄에 천배, 만배 되는 게 터뜨리면요. 유럽이 쑥대밭 됩니다. 유럽만 될까요? 러시아가 미국을 위해 안 쏘겠습니까? 카나다 안전할까요? 대한민국은 안전할까요? 그런 거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평화로운 일상, 잘 먹고 잘 자고 숨 잘 쉬고 살아있고 내가 살아있고 자식이 살아있고 부모가 살아있고 그저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것 때는 속도 좀 썩이지만 그래서 있을 때 잘한 말이 나오잖아요. 있을 때 잘하라고.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사람도 오히려 살아있을 때가 좋은 거예요. 주일날이 되면 가야 할 교회가 있고 그냥 지난주 설교했던 그 목사가도 당연하게 써서 설교하고 잔소리하는 배우자가 그대로 있고 일상적인 거 감사할 내용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일에 대하여 감사하는 습관들을 가져주셔야 돼요. 당연한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푸른 하늘 봐도 감사, 야생화를 비워도 감사, 편안하게 운전 왔다 갔다 하는 것 감사, 일상적인 것에 감사가 범사의 감사의 첫 번째 범주에 속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이 작은 것에 감사한 거 보면 참 멋있잖아요. 보기 좋잖아요. 작은 것 줘도 감사, 맛없는 것 줘도 너무 감사, 고맙다고 그러고 늘 적은 일에 불평하고 불만 가진 것보다 얼마나 행복하고 보기가 좋아요. 두 번째 범사의 감사의 항목에 이것을 추가하고 싶어서 이름과 나눕니다. 지금의 이만큼의 여건과 환경, 복에 대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의 이만큼의 고통과 아픔에 대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알겠시죠? 일상적인 말고 살다 보면 어느 정도 복을 받잖아요. 그 주어진 복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어느 정도 힘든 일을 만나잖아요. 그 어느 정도의 힘듦에 우리는 만족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특히 우리 한국 분들은 꿈이 크고 욕심이 많고 기대가 크고 남들과 잘 비교해서 웬만큼 복을 받아도
감사합니다. 이건 복받은 자예요. 무슨 복을 받았어? 그런 꿈 많이 있죠. 내가 받은 거에 대하여 감사 안 하는 거야. 여러분 힘들죠? 죽겠다고 하는데 여러분보다 훨씬 월스 나쁜 환경 가운데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이 정도에도 감사해. 이 정도 하시니 감사해요. 우리 임 집사님 제가 신방 가서 그 얘기했죠. 집사님 연세 80인데 수술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느 분 보니까요 병이 걸렸는데 수술 못한다고 딱 진단 날 때 절망이라는 거예요. 80이든 90이든 의사가 수술하자 그러면 감사할 일이에요. 이 이야기 할 때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야구 선수들의 타율이 생각납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설교할 때 그 이야기 했는데요. 저는 야구 잘 몰라요. 근데 야구 보면 타율이에요, 타율. 그게 뭐냐 하면 이게 방망이 들고 나간 사람이 있죠. 여자분들 잘 모를 거예요. 축구도 모르는데 야구는 더 모르죠. 방맹이 들고 나간 사람이 있어요. 순수벨로. 그러니까 방맹이 들고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투수가 공을 탁 던져요. 한 번 나가서 공을 한 번 치고 나간 걸 계산을 쫙 해가지고 야구 선수의 타율이 40%만 되면은 경이로운 업적이라고 말합니다. 40은 뭐예요? 10번 나갔는데 4번 안타예요. 안타. 안 죽고 상공이죠. 공을 딱 쳤는데 자기가 딱 뛰어서 1루 나간 거 있죠. 1루도 모를 거예요. 여자분들은 1루가 있어요. 그런 게 거기 나서 딱 살면 이게 안타라고 해요. 안타. 안전한 친 거야. 10번 나가가지고 4번만 치고 나가는 타율이면요 경이로운 업적이라고 그래요. 미국에 1941년도에 테드 윌리엄이라는 선수가 단일 시즌에 한 시즌에 4할 이상을 쳤어요. 40%. 4.06이에요. 대단하죠?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뭐예요? 네 번은 나가고 네 번은 다 아웃이야. 아니, 여섯 번은. 쳤는데 뽕 떠가지고 아웃! 죽은 거야.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4할 40% 대단하지만 60%가 아웃이에요. 40%만 해도 경이로운 업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10번 시도했는데 4번만 성공이면 경이로운 업적, 경이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100% 내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은 전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완벽한 걸 좋아하고 위대한 걸 좋아하고 영광스러운 걸 좋아하고 1등만 좋아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조그마한 나라에서 자원도 없는 나라가 이렇게 참 훌륭하게 된 거 보면 기적이에요. 교육률 때문에, 욕심 때문에, 빨리빨리 때문에 우리가 선진국이 됐지요. 정말 갈목할 만한 선진국이 됐어요. 제가 유튜브를 제가 자주 보는데 유튜브 하는 청년들이 어느 나라 가든지 한류, K-POP, K-한류, 한국 음식, 또 한국말 모르는 사람이 없대요.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한국말 잘하냐? 자기 배웠대. 어떻게 배웠냐? 연습국, 방송국 배우고 대장금 보고 배우고 BTS 보고 배우고 엑소 알고 블랙핑크 알고 나도 모르는 블랙핑크도 알고 노래도 따라하고 가는 곳곳마다 대단한 거, 대단한 거.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남과 비교 잘하는 민족성 때문에 그래요. 빨리빨리 때문에 그래요. 교육열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불만족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야. 완벽한 기준을 세워놓고 큰 기대를 세워놓고 그에 못 미치면 열 번 하다가 한 번 실수했는데 그 실수에 매여가지고 나는 실패해서 나고자야 오발탁한 인생이야. 평범하게 짝이 없어. 그렇게 말하는 우리라고 하는 거죠. 타율 사할이면 경이로운 업적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면 10번 시도하다가 6번까지 실패해도 여러분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변의 성도들에게 감사라고 하면 감사할 것이 없답니다. 지금 이 정도, 이 수준, 감사할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해 보니까 가진 것도 없어. 이뤄놓은 것도 없어. 유명하지도 않아. 근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정도밖에,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 다른 어떤 누구에게는요, 기적이 일어나야만 이루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내가 자연스럽게 하고 하는 이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요, 인생을 걸만한 버킷리스트 가운데 포함된 일이기도 해요. 지금 내 수준, 내 어려운 형편, 더 나빠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 그리고 이 정도 이룩한 것, 이 정도의 것에 대하여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특히 자녀를 바라볼 때 그런 마음 가지길 축원합니다. 공부 중간중도 하잖아요. 야, 나보다 낫다 그러셔야 돼요. 이 아빠보다 낫다. 이 아빠는 맨날 사고 뭉쳤는데 엄마는 맨날 딸딸이 신고 노는 애였는데 우리 둘 사이에 어떤 이 같은 애가 태어났나 그렇게 감사하셔야 돼요. 진짜예요. 자녀들의 100%는 부모의 유전자 따라온 겁니다. 남의 애가 아닌 이상은. 누구를 탓하는 거예요? 그 정도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 못하면 운동에 잘하면 손흥민처럼요. 수천억대의 갑부가 됩니다. 공만 잘 차도 돼요. 아니면 음악적인 소질이 있으면 음악 시키면 돼요. 요즘 BTS 만드는 곡 만든 사람 보면은 연봉이요. 100억이요. 100억. 어떤 부모가 너무 고민 중에 있는데 공부 좀 안 하니까 공부 안 하고 이 쿡 하는 걸 좋아한대요. 쿡 하는 거. 우리 한국 부모에게는 쿡이 뭐예요? 쿡이잖아요. 쿡. 근데 백종원 보시오. 백종원 씨. 공부 집어치우고 다시 쿡 하고 부모가 말려도 안 돼요. 또 대학 다니다가 대학 집어치우고 또 쿡 하는 거예요. 음식 만드느니. 이번에 목적이 그런 사람 공부하면서 회개했대요. 지 좋아하는 것 하게 하자. 할렐루야. 지 좋아하는 거 하게 하자. 인생 길지 않습니다. 자기 좋아하는 거 하면 되는 거예요. 자식이 공부해서 만족스럽지 못한다면 음식 만들어 즐거워하면 그거 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 그거보다 훨씬 나쁜 일이 있답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잔소리 많은 배우자 살아있음에 감사, 살아있을 때 잘해, 맞아요. 나를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고 배우자를 바라보고 우리 한국의 대통령 바라보고 우리 항상 얼마나 눈이 높은지 누구를 세워야만 만족할지 몰라. 예. 문 선생님을 태어나도 욕하고 윤 선생님을 태어나도 욕하고 김 선생님을 태어나도 세워놔도 욕하고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시기 질투 받은지 아십니까? 지금 영웅이지만 그 당시에는 뭐 백의 종군하고요 시기 질투 때문에 누구를 세워놔야 돼요? 대통령에 대하여 감사하고 친구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감사하고 직장에 감사하고 이놈의 직장 집어치워야지 그러지 마시고 나한테 직장을 주시니 영어를 잘하긴 하나 성격이 좋긴 하나 잘생기긴 하나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 코리안들에게 직장 주신 거 감사하고 지금 이만큼의 복 이만큼의 수준 이만큼의 힘든가 어려움 고통과 아픔 그것에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범사에 감사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 감사한 거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하여 믿음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요. God is so good to me, to us.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어서 나에게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 거야. 그걸 선불감사라 그래요. 가불감사. 미리 감사하는 거야. 이 감사가 위대합니다. 이 감사가 우리의 생각을 바꿉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쁨을 차고 넘치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내일에 대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의 미래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꿈꾸며 기대하는 일, 기도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 생각하고 미래에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 두 번째는 지난 날의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거야. 살아오면서 우리의 굴곡 많은 삶에 보면 우리에게 아픔이 되는 순간들, 힘듦이 있잖아요. 그때는 몰랐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실수하지 않으심을 바라볼 때에 오, 그때 눈물 흘렸지만 그것이 나에게 복이었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감사야. 미리 감사도 위대하지만 지나간 지난 날 후불 감사라고 해요. 후불 감사. 후불 감사도 위대한 거예요. 어떤 분이 한국에서 IMF 때 정말 쫄딱 망했대요. 빌딩들이 몇 채 있는데요. 한순간에 그냥 그 못 갚으니까 도미노 현상이 뚝뚝뚝뚝뚝뚝 쓰러지는데 빈손 들고 캐나다에 왔어요. 한국에 돈 있을 때 잘 나갈 때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캐나다에 돈 없고 외롭고 처량하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을 다시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하는 일마다 잘 되었어요. 잃었던 믿음을 회복하고 교회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었어요. 그 당시 IMF 때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내가 왜 빈손 털털이로 캐나다 와야 되냐? 라고 생각했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복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IMF 내가 망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 저나 우리 모두가 과거의 아픔에 꽉 매인 분이 있어요. 제가 목적이 있거든 사람 공부하잖아요. 그게 자기 이야기를 적었는데 자기 어릴 때 자기 엄마가 자기 고모 때문에 막 고통당한 걸 맨날 하소연 하셨대요. 언제까지? 지금까지. 지금 50년 지났는데 지금도 그 신앙가지 엄마가 신의 때문에 받은 고통을 치매 수준인데 말이 안 되네. 잊지도 않고 너무 생생하게 그걸 되새기면서 그 아픔 가운데 지난다고 하는 거야. 그게 행복한 삶일까요? 그게 믿음 있는 삶의 사람의 삶일까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과거의 아픔과 슬픔까지도 정말 눈물 속에 무지개를 보게 하고 조개의 아픔이 진주를 만들어내듯이 하나님께 나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하여 그 길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지난 과거의 일들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아픔 있는 분 있으십니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회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나 이 남자 이 여자 아니었으면은 다른 인생을 살았을 건데 생각하고 지금까지 왼수로 지나는 부부들 꽤 있어요. 손 들어보실래요? 말은 안 해. 그리고 말을 해 가끔 일상생활 가운데. 나 상이 잘못 만났어. 이게 1대1의 미스테이크였었어. 나 당신 싫어해. 나 이혼하고 싶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어떻게 여러분 행복할 수 있겠어요? 그런 부부 밑에 사는 자녀들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해, 범주에 마지막 믿음으로 감사한대요. 미리 감사해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감사해요. 그리고 지나간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신 손길을 보고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아 너무 잘하는 쉬운 말씀이야. 근데 뭐 인천 앞바다가 바닷물이 변해도 뭐 사이다로 변해도 꽃부 없으면 못 마신다고 아무리 좋은 말씀이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도 내가 길을 막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어요? 조그만 은혜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시고 입을 열어서 일상적인 것에 감사하고 지금의 형편에 대하여 감사하고 미리 감사하고 후불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남 생각하지 마시고 내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차 있다면 그 문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실까요?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세요. 내 눈을 열게 해 주십시오. 내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보게 하옵소서. 나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걸음을 인도하셨다는 것 보게 해 주십시오. 그는 봄과 암과 그는 체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완전하게 감사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선하신 주님의 풍성한 애와 능력이 함께합니다. 주의 선하신 손길과 인도하심과 인생이 찬송가 314장 1절과 3절 부르도록 하고 헌금을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내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딸의 순산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지켜주시고 아픈 몸을 건강한 몸으로 치유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수술 감사헌금, 성교헌금 드렸습니다. 은혜 가운데 결혼식을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도록 직장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따뜻하게 마음 써주신 목사님과 교우분 덕분에 아버지께서 편안히 하나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모든 장례식은 마치고 감사한금 됐습니다.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보이게 보이지 않게 느끼게 느끼지 않게 하나님의 수많은 복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그 은혜에 그 복주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일상적인 하찮고 평범한 일에 감사하게 하시고 지금의 이 수준, 이 아픔 감사하게 하시고 미리 감사하게 하시고 지나온 모든 과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하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올해도 주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다음 해도 아니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헌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 전파 사업에 가난한 자를 먹이고 입히는 사랑의 헌금으로 사용하시옵소서. 이 일에 동력자 되게 하시고 이 일에 복의 통로가 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유아 세례식 거행하고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유아 세례 받는 우리 형제를 소개합니다. 유아 이도하, 이름은 도하고요. 2022년 올해 5월 24일생입니다. 도하. 아버지는 이재섭, 김지현 되고요. 할아버지는 이용근, 최미숙, 이제 집사와 권사가 되겠습니다. 예, 앞으로 서 주시고요. 우리 이용근 집사님이 한국에 다시 가셔야 되는데, 가시기 전에 우리 도하, 유아 세례 받는 거 보고 갔으면 좋겠다. 특별 요청이 와서 유아 세례. 그 자리 서 주시면 돼요. 제가 몇 가지 우리 도아의 아버지 어머니 되시는 이재섭 우리 김지현 형제 자매에게 몇 가지 묻습니다. 두 분은 도아의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은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도아를 주께 엄숙하게 헌신합니까? 예. 두 번째, 도하를 위하여 죄악된 세상의 일들을 멀리하고 도하가 이 세상을 본받지 않도록 믿음으로 지키며 성장시키기를 노력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세 번째, 도하의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은 전심으로 말씀과 생활로 도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인도하겠습니까? 예, 싸우지 말고 교회 잘 나가고, 안 싸울 리가 없죠. 어디 가서 싸우라고 그랬죠? 티몰톤. 티몰톤 가서 싸우시고, 아이 앞에 찬송과 기도, 이렇게 간증스러운 일들 많이 보여주길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 두 분은, 도아의 아버지 어머니는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따르기로 약속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중들을 위하여 한번 서주세요. 한번 보세요. 오늘 세례받는 이 도화입니다. 피부도 좋고 눈도 똘망똘망하고 잘 자고 잘 먹는데요. 복 받은 거예요. 예, 우리 손주는 안 자고 안 먹어. 아,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몰라요. 부모도 고통이고 할아버지 할미도 고통이고 우리 도화는 잘 먹고 잘 잔대. 너무 감사하죠. 이리 오시고 장로님 내가 승부와 승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도아에게 세례 주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재섭, 우리 지현 만나게 하시고 사랑의 결실, 도화, 새 생명으로 정말 복받고 축복받고 태어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오니 하나님께서 평생토록 도화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계속 건강하게 하옵소서. 좋은 친구를 주시고 좋은 선생을 만나게 하시고 장성하에서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 평생적 믿음을 지키는 도아 되게 하옵소서. 우리 도아가 어린아이로서 백지장 같은, 백지 같은 마음을 가졌는데 이 두 부모의 믿음의 모습이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저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도아 부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도하 나이가라 한인장로교회 유아 세례 교회님을 공포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니다. 누가 꽃다발 준비하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아버지가 너무하시네. 할머니가 흙을라도 해주세요. 나오세요. 예, 나오세요. 예. 꽃다발 대신에 캐시를 달라고 그러세요. 예,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캐시를 달라고 그러세요. 축하합니다. 잘 키워주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내려가 주시게 되겠어요.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 방문하신 분 소개합니다. 우리 김민규 장로님 여동생 되시는 우리 김수옥 권사님, 그리고 남편 이병철님 오시고 또 딸, 손녀 이렇게 한꺼번에 오고 있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따님은 저 어디에 계시고요? 네, 오랜만에 오셨는데 그대로신데요. 네. 그대로. 저도 그대로죠. 제가 그 터키 가면서 어떤 권사님한테 터키가 많이 변했네요. 그랬더니 막 그 권사님이 터키가 서목사 보고 많이 변했다고 그럴 거라고. 23년 만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터키가 변한 게 아니라 나도 변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참고 바랍니다. 오늘 감사주일인데 정말 적은 일에 감사, 또 평범한 일에 감사, 주님의 주신 복에 감사, 이만큼 연단해 주심에 감사, 미리 감사, 또 과거 일에 감사한 우리들 되었으면 합니다. 성경 번역 선교회 위클립을 돕는 찰스 센터에 방문하고 또 성경 훈련 받는 거 오늘 마지막인데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 받은 우리 도와 축하하고 이재섭, 김지연 부부 축하합니다. 목장 모임 활성화 부탁드리고 주일 예배도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할 뿐 아니라 수요 예배도 많이 나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9번 참고해 주실까요? 다음 주 오는 주일에 교회에 기증된 물품이 있습니다. 모닝글로리라고 하는 토론토 큰 문방구점이 있었는데 제품이 좋지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다 물품을 기증했는데 그걸 좀 판매해서 작은 돈이나마 선교기금 마련하길 원하고, 또 제가 카톡으로서 혹시 여러분은 불필요하지만 다른 분이 가져가시면 쓸만한 물건 그런 거 있으면 교회 가져오시면 저희가 판매하여 함께 같이 선교기금에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조주인 집사님이 17인치 에이스 모니터 20대를 기증하셨어요. 현가 시가는 160불인데 총무부에서 오늘 가져가시는 분은 20불에 드린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 모니터 아이들 공부할 때나 뭐 집안에 필요하신 분 사가시면 좋겠고, 다음 주는 가격이 조금 오른다네요. 얼마 오를지 모르지만 20불입니다. 170불짜리 20불에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기타 교회 소식들 참고 바랍니다. 날씨가 갑자기 이렇게 기온 차이가 많기 때문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제가 늘 이 늦가을에 되면 감기가 걸려요. 그것이 이제 지난해에는 폐렴이 됐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또 야외 활동하실 때는 옷 정말 좀 두껍다 할 정도로 많이 입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광고 있으십니까? 오늘 임시당에 있습니다. 딴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폐성 588장, 우리 추수감사절 때 부르는 은혜로운 찬송입니다. 588장 1절과 4절 부르고 축도함으로 오늘 추수감사절 2부 예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을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좀 하라. 오늘 고생 좀 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계셔서 중보기도 하시며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부 예배 출석한 남녀 백성들과 그 가정과 기업 직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